자, 시작합니다. 이번에 할 게임은 다크 던전이라는 게임이고요. 한글 게임이네요. 영어로 다써 있길래 영어 게임인 줄 알았는데. 자,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들어가서 보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만한 게임 부류인 것 같습니다. 같이 들어가서 알아보셔도 사실 잘 모릅니다. 2018년도 게임이고요. 새 게임. 아, 이런 식이에요. 하드코어가 있고. 아, 그럼 이런 게 있네. 일단 하드코어 한번 해보고 죽으면 일반으로 해서 뒤에 어디까지 만들어져 있는지 컨텐츠 같은 거 한번 구경을 하죠. 이번에 별모사 아니겠습니까? 별점이 높은 모바일 게임 소개 영상. 이거 3.8이에요. 모바일 게임이고 저는 애플리어를 통해서 PC로 돌리고 있습니다. 다크라고 영어로 치시면은 다크 던전 치시면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어요. 3.8이면은 약간 높은 축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아무래도 게임의 그러니까 그래픽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3.8로 내려온 것 같고 게임성 같은 거를 포함해서 그래픽 그런 거다 포함해서 3.8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재밌을 것 같습니다. 감히 겁도 없이 이곳에 발을 들여놓다니 이유는 순수한 무지가 아닌 손을 해부려 오만리였다. 당시 몬스터가 있습니다. 아래 막대와 생명 이런 식인데 이게 기력입니다. 확인. 처음 공격 시작한다. 약간 시간이 들어가 있는 턴제 게임인 것 같은데요. 그치, 이런 식으로 해서. 이런 식인데 약간 튜토리얼이 기네요. 이거가 던전 돌면서 하는 형식인데 약간 요즘 게임들 다 그래픽도 잘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낮은 것 같지. 게임성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난 좋을 것 같아요. 왜냐, 이 그래픽으로 3.8이면은 사실상 난 괜찮게 생각하거든요? 자동 전투를 하네요? 저기서도 맞는군요. 일단 계속 해보죠. 뭐가 되게 많아요. 거기서 때려진다고? 난 내가 전투할래, 수동 전투. 아니, 더 해봐야 알겠죠. 뭐 캐릭터가 더 나오겠죠? 그쵸. 일단 레벨업이 됐고요. 특징 배우기라는 게 있네요. 보호막을 얻는다. 전투 시작 시에 턴을 시작할 때30% 확률로 한 명에게 회복수를 6초 동안 감소시킴. 체력으로 하죠? 마나 실드인데 마나랑은 관련이 없는 것 같죠? 좋아요. 이건 내가 칸을 누르는 게 아니라 적을 눌러야 되네. 원래 이런 식의 게임들이 뒤로 갈수록 컨텐츠가 하나씩, 컨텐츠보다는 약간 상호작용되는 게 하나씩 풀리면서 약간 볼거리 늘어나는 게임인데, 이런 게임류가 아무래도 그래픽에 약간 마음에 안 들면은 금방 누르거든요. 뒤에 내용을 보기 전에. 그런 것도 있고, 아마 그래서 낮을 것 같아요. 댓글을 다안 읽어봤습니다. 자, 여기 있죠. 공격력 증가와 추가 공격. 일정 확률로 한번 더. 30% 확률이네요. 세 번째 턴을 종료할 때마다 체력이 회복된다. 탱커? 일단 추가를 하겠습니다. 추가를 하고 공격력을 올려주는 건 나중에 하도록 하죠. 공격력이 얼마가 올라가는 건지 모르니까. 얘를 때려야 되나? 방패 좋아. 그냥 두방한방 차이네. 때릴 때마다 대상을 선택하고요. 기력이 찬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선딜레이를 받고 공격이 들어가네요. 두번 때린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두번 때리는 거못 봤어요. 당장 무기 데미지도 안 나오고. 어우, 배고파. 오늘 금요일이죠?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.
먹는 게 삶의 낙이야. 낙이 없어. 자, 공격력 증가. 적이 죽으면 자신의 HP를 회복한다. 혈기 흡수. 이런 식이네. 데미지 일단. 난 데미지 좋아하기 때문에. 잠깐만요. 데미지 올라간 거 나왔나요, 방금? 근데 데미지가 사실 지금 당장은 올릴 필요가 없어요. 박쥐가 보다시피 한 방이기 때문에 굳이 뭐 올릴 필요는 없었거든요. 근데 뭐 내가 죽을 만큼 위험한 적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막도 있고 뒤로 갈수록 이제 난이도가 들어가겠죠. 때릴 만한 위치로 오고 이런 식으로 대각선까지는 때릴 수 있는 거네. 이렇게 여기서도 여기가 때려주고 그리고 육각형 너무 튼튼한 거 아니야? 이거 실드가 아직도 안 깨진 거야? 추 공격력이 안 붙어 있는데? 이거 올렸는데? 개다, 개. 얘는 거리가 짧네. 대각선까지만. 데미지와 연속치가 됐기 때문에 잡을 수 있겠죠. 생긴 거 보면 한 3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. 모르겠어. 지금 처음 때리는 거라. 방금 풀렸어. 데미지 센가 보다. 좋아요. 420. 박쥐 먼저 해야겠죠? 얘네가 아까 두 대였고 두 대였고요. 이미 때려보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. 먼저 박쥐물 제거를 하고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저기? 맞으면은 공격이 초기화 되는구나 한번. 위험한데? 많이 위험한데 그럼? 기력만 회복이 되고 떨어졌죠? 데미지가 확실히 늘었네. 50% 정도? 괜찮은데? 50%는 아니겠구나. 한 3분의 1이다. 3분의 1인 것 같다. 내 체력은 어차피 다음 들어가면은 채워지니까. 원래 데미지가 3인 거죠? 4가 된 거고, 여기 추가하면 5가 되고, 이제, 5가 되면 이제, 그래도 한 방에 안 되죠? 종날 때마다 10을 회복한다. 가시갑주. 이걸로 하자. 괜찮을 것 같아, 이거. 내가 보니까 맞는 일이 많네. 약간 탱키하게 가는 게 낫네. 때릴 것도 없어. 좋아. 맞는 일이 좀 많고. 근데 때리는 거 조정을 해두면 되겠다. 얘를 때리고요. 좋아요. 이 들어갔고. 얘 때릴 필요 없고. 얘 때리면 되고, 이제. 가시갑주 좋은데? 너무 좋잖아. 이거 안 했으면은 약간 위험했겠다. 들어가는 거 보니까 될. 얘를 잡아야죠. 얘를 잡아야겠구나. 얘가 딜 세니까. 무조건 얘네. 나는 대각선이 안 돼. 얘 센데? 그냥 한번 쏘고 죽는 게 돼버렸네. 가시가보 때문에. 내가 다음에 때리고 이거 때리고 내가 이거 한 번만 때리면 된다.
저 이제 맞으면은 내가 먼저? 30% 할인으로 주제 때리는 거 언제 때리냐? 이 하드코어면 초기화 되는 거 아니야? 여기까지 돌아도 아 이거 많이 위험한데 그럼? 아 위를 내가 죽여야지 어 아 이거 이렇게 잡자 아 얘는 이제 무시하고 어 좋아 어 얘가 튼튼하네 아 경직 아 경직 안 걸리게 해줘 안 걸리고 나오겠지 쟤는 나 때리면 죽고 근데 경직 이래서 이 3턴마다 회복 적을 죽이면 HP 회복 근데 죽이면 회복보다 이게 나을 것 같거든요 버티는 쪽으로 해서 가시갑주를 활용하고 가시갑주를 활용해도 전도 속도가 느려지지가 않아 갑주가 좋아서 어, 얘 많이 강한 놈이다. 박제 셋은 무시하고, 어. 얘도 잡아야 되네. 어, 딜은 안 세다. 어, 딜은 안 세고. 어, 자, 그만해. 그만 때려. 아. 이거 맞춰 이거 어이 한 번 더네 아 이거 일단 잡으면 돼 잡고 3턴마다 회복 어 좋아요 어 게임이 괜찮아 심플하고 괜찮아 심플한 형식으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좋지 어, 난 좋게 생각합니다 어 반씩 올라갔어요 막 오래하고 그런 게임 찾는 것보다 이렇게 가볍게 즐기는 걸 좀 좋아합니다. 이제 올라오겠죠? 그렇지. 아, 개가 세 마리면 안 되는데 너무 아픈데 그러면? 이거는 그냥 아 때려야 되는데 안 되면은 그냥 아씨 뒤로 빠지는 게 없어 기술 중에. 아 이름 얘 때려야지 어 이름 얘 때려야지 아 잠깐만 3턴 됐잖아 아 내 3턴이 아니야? 아씨 야 걔는 걔 3마리는 올라갔는데 자 용기를 봅시다 이게 다야? 아 전당으로 어디까지 갔는지 자 그럼 일반으로 플레이를 하죠 아 이거 좀 많이 해버렸는데 자, 새 게임으로 들어갑니다. 뒤를 보겠습니다. 전 던전이 아, 이거 맞는지 얼마 안 돼서 업데이트가 안 됐나 봐. 싸우러 가야죠, 뭐. 툭하지 움직이는? 어, 이거는 진짜 갈고 닦고 어, 이거 추가하고 약간 몬스터 같은 거 조종하고 어,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. 오히려 나는 그래픽 이상하게 애매한 것보다 이렇게 심플한 거 좋아하거든요. 보기도 좋고 어, 괜찮아. 아, 지금은 너무 약간 완성 덜 된 것 같고 HP 가시갑주 아군 한 명의 기력 속도를 증가시킨다고? 아군이라는 게 있어? 가시갑주 합니다. 어 이게 계속 업데이트 되나 본데 동료도 생기나 본데 이제 뭐 싸울 필요 없죠? 가시갑주가 좋아. 가시갑주를 올리는 게 좋은 것 같아. 탱커 올리고 어, 내가 때리는 게 경직이 들어가니까 지금 공격 속도가 안 났거든요. 계속 데미지랑 횟수인데 그런 거는 다 경직 들어가 버리면 필요 없고 생각에는 이거 방어력이 짱이야. 방패를 죽여야 돼.
이거는 때리는 것도 됐고, 이거 회복은 6초 동안 이건 됐고, 회복이 낫겠다. 버텨야 돼. 버티면서 가시로 때리는 놈을 죽일 수 있게. 점점 적이 많아지네. 얘만 때리면 되죠? 타격점은 기존에 있던 3점만 사용하는 걸로 하고. 회복. 박지가 오히려 이득이 돼. 마실드를 할 필요가 없네, 이러면은. 박지를 그냥 포션으로 쓰면 되니까. 소리 좀 봐. 아, 좋아요. 갑니다. 이것저것 넣을 생각하지만 단일화해서 가장 필요한 거에 맞춰 가겠습니다. 아, 좋아. 진짜 이상적인 소개평 아닙니까? 솔직히 말해서 막 덮어놓고 까지도 않고 덮어놓고 칭찬하지도 않고 공격 속도 증가. 아, 이 기력이 아니잖아. 아, 공격 딜레이지. 이거 사실상 많아지면 크게 소용없어 가거든요. 아, 속도 하자. 공속이 나을 것 같아요. 아싸리 그냥. 기력은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주 비쌀 것 같고, 여기서 그렇게 종류가 많을 것 같지 않아요. 그냥 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, 기력이 차도 경주 들어가서 못 때리면 의미가 없으니까. 야, 왜 이렇게 데미지가 센 것 같지? 이거 다 잡죠? 그냥 가시로. 가시가 너무 좋아. 데미 자체가 낮은데. 왜 3개 들어가냐? 불 죽였는데. 6편. 이거 뒤로 돌아가면은 뒤에 거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건가? 경험치 먹으면서. 박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. 그냥 때리고 죽는 포션이다. 공속도 조정해놔서 약간 방해 덜 받고. 좋아요. 걔부터 이제 내 반사 데미지랑 회복력을 뛰어넘는 단계까지 가버리면 거기서 어려운 거고, 공속까지도 괜찮은 것 같다. 이제 방어 관련이 나와야죠. 방어력이나 반사 데미지 같은 거. 경직으로 떨어져도 다시 공격 대상을 설정할 수가 없어. 좋아요. 만약 더 회복돼. 레벨업. 이거 너무 좋은데? 이거 네크롬에서 10호가 아니야. 너무 좋은데. 피해량 4예요, 1이 아니라. 이건데? 아니, 혈기흡수로 버티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강한 녀석한테 맞기 시작하면은 뭐야, 못 죽이면 의미가 없는데. 계속 경직 들어가면서. 근데 이거는 한 마리 회복해도 그게 회복량이 따라갈 것 같지는 않고, 2 회복되면은 아싸리 그냥 죽으면 이게 난 것 같아요. 재앙이. 이게 난 것 같아. 근데 내가 칸수를 조정해주면 되니까,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뀌겠죠. 정할 필요가. 이거 이렇게라고? 이렇게 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범위라고? 연쇄 폭발하는 것 봐. 야, 4데미지, 4데미지. 괜찮아. 심플하고 좋아. 좋아요. 더군다나 약한 거 하나 섬겨 있으면은 딜 폭딜로 막 들어가는 거죠. 너무 좋은 거 나왔는데. 이거 잡아야지. 근데 이거 굳이 안 잡아도 사실상 문제는 없겠다.
아이고, 아이고. 앞에 세 마리가 온게 약간 불편하네. 아, 저거 무조건 이제 걔한테 한대 맞으면은 박쥐 맞고 그 순서상으로 개꿀이지. 때리기 전에 죽이겠는데? 사뎀. 아, 사뎀이 그렇게 아프지 않구나. 아, 내 타격보다 낫나? 그래도 불피죠. 내가 약간 공격도에 빠르고 오딜 나오나 보다. 까지 가겠는데? 얘만 때리면 된다. 다 오죠? 맞고만 있으면 된다. 얘가 먼저죠? 얘 맞고 얘 들어가고 이제 연사 터지면서 내가 데미지가 안 들어가니까 저 재앙이 터지고 터지고 회복하고 회복하고 그렇지. 내가 입었 내가 데미지 입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. 자살이네 그럼. 좋아. 먼저죠? 터지고? 그치. 야, 재앙이 최고네. 아, 센서 올것 같은데? 아, 악어가 튼튼했죠? 악어를 먼저 때려두겠습니다. 30%, 아, 30%. 30% 느리네. 아, 여기서 걔한테 터지고, 늑대 터지고, 아, 제가 오히려 포션이 오히려 더 차. 다는 것보다. 아, 오기 전에, 때리고, 이거는 얘 때려서 그냥 제압해줘야겠다. 때리고, 그쵸. 회복에서 터지고, 다음 얘 때리면은 밑으로 들어가고. 묵직한 게 재밌어. 30%, 그치. 터지고, 회복되고, 좋아. 방금 해도 이젠 안 죽겠네. 다른 게 나와줘야 될 텐데. 보스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? 그치. 어유, 경험치 많이 준다. 야, 랜덤인 거 본데. 악은 한 명, 기력 회복 6초간, 공격력 증가. 그치, 이거지. 재기의 바람. 아이, 왠지 재기하니까 어감이, 아이씨. 원래 그런 뜻이 아닌데, 아이씨, 진짜. 이거 연쇄 폭발로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아. 이거 연쇄 폭발로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아, 내가 죽기 전에. 가능할까, 과연? 터뜨릴 것 같다. 그럼 얘를 때려야지. 그치. 회복하고, 맞고, 얘 때리고, 그치. 회복하고, 그치. 얘 때리고, 야, 대박. 제기바람 들어가는 판도에 연계 터지는 게 들어가는 건가? 아니겠지, 이거는. 그렇게 만들면 잘못 만든 거지.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세잖아. 생존 버튼 털 종료할 때 자신의 HP가 절반 이하라면 HP를 회복한다. 회복력 8.
아 귀력 속도 아 저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공속은 여기서 더 올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타이밍상 더 올려서 들어갈 만한 게 나오려면 더 강한 녀석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생존 본능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시랑 폭탄 연계를 터뜨리기 위해서 이제 가시가 약간 밥을 바꾸지 못하는데 좋아 선택하고 30% 먼저 그치 그렇지 이거 터지고 터지고 회복 에 요즘 너무 게임을 하기가 싫었어요 게임이라는 거에 질려버렸어 아 그래서 이렇게 좀 요즘 마음이 편하네요 나 약 먹었나? 약.. 아 잠깐만요 물 좀 떠오겠습니다 레벨업이 안 됐네? 근데 이거는 일단은 박쥐가 한 마리 나온 시점에서 내가 너무 유리해진다 아 X따위로 나온다고 잠깐만 일단 악어 때리자 첫 타까진 버티겠지 특성 있는데 때리고 얘가 가장 많이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어 위험한데? 아니야 이거 재기바람도 있고 버티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 때리면 된다 회복이 안 되냐? 된 건가 설마? 사망 터지고 회복되고 이거 죽여야 돼 아 제발 이길 수 있을까? 전투력이 내가 너무 약한데? 어, 그치! 오, 야, 이거지. 그치? 자, 물통 가져오겠습니다. 근데 아까 사자가 터진 걸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사자가 왜 그때 터진 거지? 회복돼서 터지는 건가? 절반이 돼서? 강하네 능력발이야 아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 능력이 아니었나보다 잠깐만요 턴을 종료할 때마다 아 전체의 절반 뭔 소리야 어 새로운 거 나왔다 이거 때려야겠죠? 아 이거 내 능력이 약간 소용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강한 놈 한 명만 나와버리면 속도밖에 받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 그래도 탱키하니까 어우 야 세다 전체 절반이라는 게 모든 필드 몹들의 전체 절반이라는 거야 뭐야 아 빨라 공속 좋아 때리고 종료하면서 아 사자가 반 이게 반 넘는 거야 이게? 이게 넘어? 제 회복 때리고 회복 야 근데 강하다 회복이 너무 좋아 효율이
5초 동안 필요. 오, 괜찮다. 이게 좋다. 맹독이 좋다. 맹독. 거의 뭐 전투 계통이 아니라 약간 얍삽이하게 가는데. 악어 때려야죠. 정말 악어. 일단 도트 넣어주고. 이 녀석. 야, 오드리면은 세다. 터지고. 터지고. 두 마리 따로 때리면 되겠네. 좋아. 저거 터지고. 끝났네. 독이 끝났구나. 그렇지. 엔딩까지 보겠는데. 그쵸? 딱히 뭐 있을 것 같진 않고 엔딩에서. 독 좋아. 안 오나? 그치. 이거 뭐 어차피 찰 거 아니야, 알아서. 안 찰 것 같다? 잠깐만. 그치. 채우고, 그치. 야, 위험하다. 터지고 회복. 그치. 전체네 진짜. 필드에 있는 전체보다 내 체력이 절반이야? 1대1을 남았을 때 제일 센 거네. 많으면은 폭발로 제압하면 되고. 밸런스가 너무 좋아. 회복. 그렇게 안 올라가면 어떡하니? 이거 그냥 꽁 스테이지죠? 얘가 있었지? 얘 박쥐로 착각했어. 1대1은 당연히 이기겠지 뭐. 포션이고. 다음 능력은 뭐가 나올까? 후반 가면 좋은 능력 나올 것 같거든요? 독들 너무 좋아. 독이 중첩되는 거야, 이거? 당연히 안 될 줄 알았지. 독 너무 좋은데, 그럼? 좋아. 좋아. 야, 보호막 하자. 같이. 미노타우루스야? 일단은 박진 때릴 필요 없고. 야, 강하다. 근데 이거 잡을만 한데? 딜 좋아. 달리면 독도 괜찮지. 별로 안 세네.
좋아. 좋아. 이게 경지까지 포함돼서 공격 딜레이까지 덜 들어가니까 위트위트하네. 사자, 바람. 좋아. 바람이 괜찮아. 바람이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, 요리. 일단은 방어력 있을 때센거 때려두고. 개가 있네. 경직 들어가고. 아, 저 악마한테 맞기 시작하면 다 없을 텐데. 아휴, 이거 위험한데? 아, 제발. 숙도 안 찍었으면 영원히 못 데려갔다. 영원히 못 데려갔어, 영원히. 이거 때리자. 위험해. 아, 제기바람을 띄워야 되는데, 제기바람을 띄울 각이 안 나온다. 일단은 쟤는 터지고, 회복 들어가면서, 내가 제일 먼저 때리고 회복 들어가면서 제기바람 터지나? 그치. 야, 그게 터져야지. 그치. 그치. 이거 때리면 되겠다, 이 정도면. 두배 정도 독 데미지가 무조건 들어가니까 토르여도 데미 두배 정도 독 맞으면 이렇게 잔잔하게 하고 싶었어요. 무슨 말 할지 대충 예측 갑니다. 아,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님들의 의견 예측하여. 가끔 이렇게 잔잔하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까? 여태까지 계속 너무 달리지 않았습니까? 인지도 없는 방송에 조회수 붙이려면 이미지빨이거든요. 가시갑주. 가시갑주. 선 종료할 때40% 확률로 저희가 한 명에게 피해를 주. 아, 이건 또 아닌 것 같은데? 이게 가시갑주 훨씬 낫다. 아, 이거요? 아, 이거는 제목이랑 잘 호환 맞추면 돼요. 합을 맞추면. 제목을 갖다 박는 거에 따라서 많이 갈립니다. 아, 좋아.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요? 전 괜찮게 봐요. 가시갑주 플러스 2라서 가시갑주만 유일하게 100% 효율이네요. 보통 40% 정도 갔는데 태국도 그렇고 가시갑주만 100% 효율 굉장히 괜찮네요. 들어가는 게아 물론 다른 특성이 이제 터지는 게 생기면서 약간 가시갑주가 힘을 못 썼는데 있는 둥 마는 둥 나쁘진 않아요. 아, 제발 그렇게 들어가지 마. 어우, 좋아. 저거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개꿀이지. 터지고, 빨고, 때리고, 때리고. 다양한 능력을 선택해서 먹는 뷔페식 게임이네. 근데 많이 한것 같죠, 저? 이 정도에서 끊어야 될것 같네요. 괜찮은 게임이에요. 비록 끊더라도 내일부터 이제 또 스카이림 마블 같은 거 들어갈 것 같으니까 오늘 좀 미리 이렇게 새 작업을 해서 소개 영상을 뽑아놔야지 간간히.
내가 왜 위를 때려야 되는데 이걸 때릴까? 보모 아직 안 끼졌네? 야 진짜 세다. 독으로 죽었네? 좋아 잡고 쭉쭉 빨고 단순해. 더 강한 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절대로 안 진다. 이런 식이면은 필드를 꽉 채워도 안 질 것 같아. 근데 여기서 숨어있으면은 아 물론 꽉 채우면 그렇게 안 되지. 오히려 한두 자리 빼고 여기까지 아홉 자리? 아홉 자리에 악마가 다 차있어도 내가 이기겠네? 이러면 절대 안 지지. 이것밖에 몬스터가 없으면은 그쵸? 아이템이 이제 구세를 갖췄고 왜냐면 여기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3칸을 맞는데 여기 들어가면 일단은 5칸을 맞잖아요. 절대 안 지네. 얘네가 나오면 더 새로운 게 안 나오면은 원거리요? 아니 그것도 조정이 어느 정도 될 거예요. 원거리 아 뮤트하우스 뮤트하우스 나와도 뮤트하우스가 데미지가 그렇게 안 세기 때문에 조정전투 하자. 근데 이거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은. 괜찮아요. 되게 괜찮은 게임이고 좋게 봅니다. 그래픽적인 부분은 이거는 아마 개인이 만든 걸 거니까 회사에서 만든 건 일단 전적으로 깔끔하고 보기에 헷갈림이 없어요. 불편함이 크게 없죠. 캐릭터 같은 거 딱 보기만 해도 알 수 있고요. 특색이 잘 잡혀 있습니다. 별점이 낮긴 한데 딱히 뭐 이게 광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료 게임에다가 깔끔한 그래픽에 요소 같은 거 씌워진다고 생각하면 아니다. 미노타로서 강하다. 야 강하네. 제발. 저는 추천드려요. 소개해서 같이 알아가보는 게 있고 제가 재미없으면 같이 야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하고 끝내는데 추천할 만한 게임은 추천하거든요. 괜찮아요 이거. 좋은 게임입니다. 내가 먼저 때리겠지? 좋아. 늦었어. 1 때리면 무조건 이겨. 너무 좋아 내 회복 능력이. 경직 주고 회복 채우고 너무 좋아. 그냥 쫙쫙 차. 이거는 할 만한 게임이다. 느리죠 이제 딜은 센데. 훨씬 느리죠 저보다. 좋아. 여기서 바람에 사자까지 해서 차고 탱키한 게 세네. 이 게임 땅크가 짱이구만. 독딜에 가시딜에 평딜은 뭐 거의 없지. 좋아. 좋습니다. 레벨업 하고요. 한번 볼까요? 맹독, 마나실드, 징벌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. 당장은 맹독이 낫네. 담고 보기만 할까? 보기만 하죠. 이런 식으로 이거 미노타로스 때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? 아니다. 얘를 일단 죽여놔야지. 독 들어가는 거 보자. 맹독도 100% 상승이네. 효율이 둘 중첩되면 진짜 세겠다. 400% 아니야? 야 너무 강해. 조금만 더 할까? 괜찮은데? 중독성도 있습니다. 이게 능력치 얻어가면서 하는 이 형식이 로그라이크라고 하죠.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. 나 좋아해요. 약간 이제 로그라이크에 호불호가 있는데 약간 내 취향에 맞는 로그라이크는 좀 그럽니다. 난 아예 화려하면 화려하고 심플하면 심플한 게 좋아요. 극단적인 게 좋아요. 중간 단계를 싫어했는데 중간 단계 게임 많잖아요 아무래도. 게임성이 주기도 하고
하면 재밌습니다. 그리고 오프 게임이에요. 온라인이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데서 여러분들이 무슨 전기점검, 아파트 전기점검을 해서 와이파이가 안 된다 그럴 때도 있고, 무제한이 아니거나 병원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, 아 그런 건 안 되니까 어쨌든 어딘가에 볼 일이 있어서 은행이라던가 갔는데 가볍게 즐길 때 한번 받아놨다가 잠깐 해보고, 로그라이크니까 죽어도 뭐 다시 할 수 있고요. 괜찮아요? 훌륭합니다. 자,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. 재밌는 게임이었어요. 11레벨이네요. 자, 그럼 다른 게임에서 봬요. 뿅! 다크던전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.